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1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그룹 D죠. 예선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KDA님의 조합입니다. 위저드에르 460 플랫. 위저드에르 가지고 플랫을 쓰셨어요. 자, 거기 맞서는 올라이온님의 조합입니다. 위저드에르 360 니들. 자, 위자드 에로 대 위자드 에로, 플랫 대 니들. 자, 플랫은 초록색, 니들은 옐로우. 자, 니들을 달고도 S-는 이제 기어 톱니로 밀려나면은 니들조차도 S-가 가능하긴 하죠. 자, 아, 스피인 피니시. 자, 일단 플랫을 가지고 니들 스핀으로 따내기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이제 어택밖에 없죠. 어택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죠. 자, 플랫의 위자드 비틀비틀 버리기. 아, 스핀 피니시. 자, X대시 더블 X대시 오버 피니시. 자, 오버피니시로 단숨에 따라잡았습니다. 동점 상황. 자, 엑스대시 빗나갔어요. 살짝 빗기 맞았어요. 오, 아, 스피니시. 자, 옐로우 컬러의 위자드 스피너 하나면, 어? 아, 니들이 거기서 껴가지고, 와, 이건 뭐 거의 하늘이 도왔는데 이건? 이거는 니들 쪽이 스핀으로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KDA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룹 D조 예선 두 번째 경기. 네덜란드님의 조합입니다. 드랜소드 380 볼.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터보 S님의 조합인 나이트 실드 360 리들. 자, 예선전 마지막 경기에요. 이제 자, 일단 둘이 장착하고 있는 비트의 특성상 뭐 난동부리는 축은 아니라서 스태미너를 운전하면서 중앙에서 큰 충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오버! 아, 리버스! 아, 이야, 드랜소드 스핀. 아, 방금처럼 중앙에서 이제 증금, 이제 원심력이 최대치로 남아놀다 보니까 이렇게 슬슬 접근하다 보니까 블레이드로 생성되는 원심력을 어느 정도 그대로 가지고 중앙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빡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 요번에, 아, 크게, 오. 자, 결국에는 스태미너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 나이트 스핀. 자, 드랜소드 X-대시, 나이트 X-대시. 아, 자, 둘 다 X-대시 헛방. 자, 남은 건 또 이제 스태미너 전이겠네. 오, 그래서 스태미너 전 하다가 한 방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드랜소드 스핀. 일단 데미지를 받는 타점에 따라서 스핀. 어우, 컸다 이건. 이번 중앙 격돌은 컸어요. 어느 쪽이 균형이 더 많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스핀의 유무가. 오, 또 오. 네, 드랜소드 외곽으로 갔다 들어올 정도면은 스태미너가 좀 더 남은 게 아닌가. 아, 오. 자, 아, 드랜소드 스핀. 야, 벌축이 진짜 안정적이네. 자, 드랜소드 체크메이트 상황. 원포인트 남겨놨습니다.
어우, 드디어 나이트 실드 타격 컸어요. 일단은 볼축 같은 경우는 축이 각이 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나이트 실드 스핀 진짜 스핀까지 단 하나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드랜서드 그래도 1포인트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스핀으로 한번 따인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경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갔네. 자, 스피는 드로우. 야, 엑스베이블 이거 드로우 처음 나는 것 같아. 자, 드랜서드 X-대시 두 번째. 자, X-대시 그렇게 유효한 타격은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카운터 오버 피니시로 나이트 실드가 역전승. 와, 지금 이런 이제 뜬금포로 역전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자, 예선전 마지막 경기 터보 S님이 멋진 역전승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선 그룹 D조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본선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